화학 뭐 세포 생물학, 분자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세월에 의해서 몸의 부속품들이 망가지는 속도가 있고 그것을 수리하는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불로장생하는 아니면 오래 사는 생물들은 수리를 잘하는 그런 생물들이고 수리하는 능력보다는 딴 능력에 여력을 집중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빨리 늙고요. 그래서 수리하는 속도, 망가진 부속품들을 고치는 속도 그런 것들이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햇볕을 많이 받는데 햇볕에 의해서 우리 뭐 피부 세포들이 조금 망가지잖아요. 근데 햇볕에 잘 견디는 그런 생물들이 있고 햇볕에 많이 노출이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피부가 확 노화가 되잖아요. 햇볕에 오래 살면서도 끄떡없는 생물들은 그 햇볕에 의해서 망가지는 부속품들을 빨리빨리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. 말미잘 같은 것들은 뭐 망가진 부속품들 이런 걸 잘 고치니까 노화가 안 되는데 그 대신에 그쪽에 모든 여력을 다 쏟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게 많아요. 뇌도 없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발달을 하지 못했죠. 생물체마다 다릅니다. 성장과 노화가 상관이 없는 생물체들이 있고요.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성장 많이 하는데 뭐 별로 노화된다는 그런 징조가 없습니다. 근데 사람이라든가 많이 유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들을 보면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다 얘기하는 건데 조그만 강아지들은 오래 살고 커다란 강아지는 수명이 짧다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부 생명체 저희 포유동물 이런 경우에 성장과 노화가 비례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.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 많이 크는 그 개체들이 빨리 늙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. 사람을 예를 들면은 거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죠. 근데 성장을 많이 하는데 성인병, 당뇨병, 심혈관계 질환 이런 데 젊은 나이에도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많고 저신장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성장을 많이 안 하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에 의하면은 노화 관련된 질병의 빈도수가 무척 낮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최고로 많이 사는 사람들이 한 120세 정도 산다고 그러잖아요. 그 수명이라는 게 벨커브처럼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완벽해서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그러면은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그 한계가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증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로서 그 120세라는 한계가 추측을 하자면은 단기간에는 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글쎄 뭐 먼 훗날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머리가 복잡하죠. 그래서 그 꿈이 있다면은 가능한 한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발견도 많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 새로운 과학자로서의 꿈을 펼치고 싶다 그럴 때 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임스 왓슨이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쓴 이중나선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. 반드시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중나선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스릴러 영화처럼 썼어요. 스파이 짓도 하고 뭐 남의 데이터도 훔쳐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젊었을 때 아, 발견이라는 거는 저렇게 하는 건가 정말 스릴 넘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고요. 과학자의 영화 같은 스토리라서 재밌게 읽었습니다. 사실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매일 논문을 쓰다가 불멸의 꿈이라는 그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노화의 과학에 관한 서적을 썼습니다. 그 목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매 챕터가 1화로 시작을 했습니다. 옛날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옛날 얘기에 얽힌 그 과학적 원리 그렇게 해서 책을 썼습니다.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뭐 재밌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나름대로 보람있게 생각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